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장기 여행 3박 5일을 다녀왔습니다. 양띵 남편, 영훈이, 다주님, 돌리님, 일반인 5명 요렇게 가세요. 양띵이랑 이 양띵 남편 변석이가 되게 친한 친구예요. 황희야 여행 가자. 이게 둘이 여행을 존나 좋아해. 감사합니다. 여행 가자. 여행 가자를 정말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방송해야 된다. 안 된다. 길게 쉴 수 없다. 맨날 그러다가 야 지금 나이가 35인데 친구와의 여행 추억은 지금뿐이 없다. 나중에 나이 먹고는 힘들어서 못 가. 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맘 먹고 갔다 왔습니다. 첫날 아 비행기 도착하고 바로 세부에 고래상어 보는 곳이 있어요. 오슬롭이라고 스노클 끼고 구명조끼 입고 고래상어 보는. 네, 거기를 이제 4시간 차 타고 왔어요. 이제 비행기 밤에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했는데 거기를 거기서 4시간 차 타고 가서 밤샘 여행이었어. 자, 요게 그거예요 여러분. 고래상어 보는 곳이에요. 고래상어를 보려면 저걸 타고 쭉 나가서 졸라 큰 이제 고래상어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물에 들어가서 보는 거야. 바로 앞에서. 진짜 바로 앞에서.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 대이유 아니고 돼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 살 존나 쪘어요 진짜. 뱃살은 감출 수가 없네. 아 두 번째 컨텐츠로 캐녀닝이란 걸 했어요. 존나 힘들어요. 와 이 캐녀닝 존나 힘들어요. 와 캐녀닝이 이제 4시간 동안 산을 타면서 다이빙하면서 노는 거야. 진짜 유격급이야 유격급. 존나 힘들어요. 와 씨 발에 이제 물집 잡히고 뜯어지고. 와 짚라인인데 와 저 진짜 포기할 뻔했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짚라인을 타고 가야 2분 거시고 걸어가면 40분 걸린대요. 아씨 어떻게 안해. 아 요거 탄거야 요거 씨발 아래 밑에 몇십 미터에 몇십 미터. 아 진짜 무서웠어요. 이제 캐녀닝 도중에 슬라이딩 타는 거 있는데 야, 도전해볼 거냐 해가지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이빙 할 때 뭐 없었거든요. 저는 또 메이플 BJ라고 단풍잎이 존나 떨어졌어요. 이게 첫날 뭐 대충 뭐 이랬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스쿠버 다이빙 오픈 워터 자격증 따는 거. 저 되게 물을 무서워해요. 수영할 줄 모르거든요. 하나하나 다 배운 거야 이제. 뭐 스노클 쓰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장도 착용하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나 이거 접니다. 아 뱃살이 좀. 아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바다가 존나 이뻐. 난 바다가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 저 지금 스쿠버 다이빙의 세계에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구가 물이 몇 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72%로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28%를 돌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면 100%를 다 쓸 수 있는 거야. 저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을 진짜 제가 장비를 직접 사서 한번 취미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집에서 메이플만 하잖아 닥쳐 새끼야. 넷째 날인데 호핑 투어 했습니다. 필리핀에는 여러분 섬이 7천 몇백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개의 섬을 간 거예요. 자 호핑 투어 배에서 아니 느낌만 봐 뱃살 보지 말고. 호핑투어가 배 타면서 섬 돌아다니면서 존나 노는 거야. 그냥 다 같이 배 위에서 이러고 존나 노는 거야. 막 술도 먹고. 와, 씨. 이렇게 놀다 왔고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건 솔직히 나머지는 힘들었고 호핑투어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이게 좀 힐링 여행 느낌? 그리고 컨텐츠 중대 발표도 하나 껴 넣을게요. 그 중대 발표가 뭐 큰 중대 발표는 아니고요. 5월 5일부터 악어놀이터 시즌2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마크 좀 좆밥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거절을 했었어요 처음에. 양띵이랑 이제 명훈이가 졸라 꼬시는 거지. 명훈이가 일단은 존나 하고 싶어가지고 막 계속 꼬셨어요. 아 근데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RPG더라고. 내가 원래 RPG 좋아하잖아. 명훈이랑 좀 동맹 맺고 같이 RPG 하기로 했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뭐 무기가 너무 좆밥이다 그럼 그냥 씨발 그냥 뒤에서 꼬셔가지고 사면 돼. 아 거기도 정지야? 아 그래? 아니 난 그냥 우리 팬분들만 믿을게. 여러분들 나한테 좀 많이 훈수 좀 줘요. 내가 뭐 마크 고수가 아니니까. 제가 그리고 마크 영상으로 유튜브 조회수 100만 기록 보유자라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영상 내 4분 58초짜리 존나 재미없는데 저런 썸네일을 박아놔서 일단 마인크래프트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고 열심히 할 사람 뭐 이제 서버가 열리는 시간이 따로 있거든? 6시부터 12시까지거든? 무조건 하루에 점검 시간이 있어. 에? 새벽에 만약에 버그 터지면은 영자님들이 못 보잖아. 아 방송 시간 바꿔야 되겠네 그럼. 중간중간에 메이플 컨텐츠 뭐 한 3시간 뭐 이렇게 하고 올 수도 있어. 이제 뭐 형만 뒤처지는 거지 뭐 3시간 동안 형 점점 삭제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어. 아무리 파지마! 즐기라고 게임을! 아 초대 빨리 해줄게. 이 아빠 고마워. 그래. 우리 아빠예요 여러분들. 원래 초대해준 사람이 아빠야? 어 아빠야. 어 근데 아빠 내가 혹시 몰라서 그 아빠 보험 하나 더 들어놨거든? 아빠가 둘이야? 야 꺼져! 아니 아빠가 이제 약간 거북이처럼 늘리는 듯 하면 어떡해 그러면. 서버 만드는 데만 4-5천만 원 들어요? 하이랜드 서버 만들어야겠다. 큐브 한 달 안 하면 만들기 가능. 자 오늘 메이플 컨텐츠 뭐하지? 아! 자랑할 거 하나 있어요. 황희랜드 겉마철 하다가 창대사 하나 먹었습니다. 메르 껴줄까 대벤저 껴줄까 나로부터 껴줄까 이거 고민 중이에요 지금. 메르가 좀 인기 많네. 그냥 메르 줄까? 일단 먹어야 됐던 간에 스펙업이죠. 고생하셨습니다. 마이스트로! 바인드 연계. 자 오늘 여러분들 여행 갔다 온 거 살짝 이제 설 풀었고 그리고 중대 발표 5월 5일부터 마인크래프트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루카레이 종료입니다.